안녕하세요. 2018년 2월 19일 해피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평창에서 또다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1등을 거머쥐었는데요. 주니어 시절부터 괴물로 불리며 기대를 한몸에 받은 최민정 선수는 6살 때 스케이트에 입문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했고요. 이후 동계체전에서 줄줄이 메달을 따며 국내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지난주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 세 번째 금메달인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델을 꿈꾸는 난치병 소녀를 위해 모델 장윤주 씨가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장윤주 씨는 정해진 양에게 모델처럼 걷고 포즈를 잡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사실 정해진 양은 온몸에 염증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을 이겨내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걷고 싶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꼭 볼 수 있기를 해피뉴스가 응원합니다. 영화 아가씨가 한국 영화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수상한 건 아가씨가 처음인데요. 영화 아가씨는 후보에 올랐던 엘르, 세일즈맨, 러브리스 등을 제치고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엔 더 많은 한국 영화가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